있습니다. 이제 오전 경기 마지막 경기인데요. 광주 남구청의 석창재 선수가 홈커너, 그리고 청커너에는 수원시청 윤찬욱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남자 자유형 97kg급 준결승입니다. 자, 서창재와 네, 윤찬욱 선수, 아, 현 대표 선수죠. 네. 자, 확실히 힘겨루기가 이전 경기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강하게 몰아칩니다. 그렇죠. 밀다가 끌어줘지요. 그렇죠. 예, 잘했습니다. 지금 리스링 정석적인 플레이를 했어요. 밀다가 당겨주고. 자, 윤찬욱이 좋은 포지션으로 가져갑니다. 잡았죠. 목을 끌어주든가 아랫배가 들어가면서 튀겨줘야 되죠. 그렇죠. 예, 아랫배가 들어 튀겨주는 순간 4점짜리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서창재 입장에서 여기를 빠져나와야 될 텐데요. 예. 윤찬욱. 시간이 지연이 되게 되면 기술이 들어갑니다. 4점이 나오죠. 4점짜리 기술이 나오죠. 완벽하게 지금 저 기술 노렸던 거예요. 그렇죠. 또 한 번 더 씁니다. 다시 한 번. 하지만 이번에 서창재가 이겨냈습니다. 아, 요번에는 윤찬욱 선수의 아랫배가 상대방 머리를 제압을 못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 될 수가 없었어요. 윤찬욱의 화려한 기술과 함께 점수는 4대0, 4점을 한 번에 가져갑니다. 본인이 준비했던 그 작전이 정확히 먹혔다고 볼 수 있겠어요. 예, 서창재 선수 저렇게 목 한 번 잡혀 저기 떨어지고라면요 호흡이 네. 콱 막히 버립니다. 그렇죠. 예. 점수도 점수지만 이렇게 된다면 남은 시간을 플레이하는데 참 크게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축되고 자꾸 안목 저 아까 머리에 신경 쓰다 보면은 네. 경기가 잘 안 풀려요. 한 번 당했으니까. 그렇죠. 자, 윤찬욱 계속해서 몰아칩니다. 또 윤찬욱 선수가 워낙 또 영리한 선수이기 때문에 목 공격을 한 척하면서 태클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렇죠. 또. 서창재 점수가 4대0. 이제 2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준결승인 만큼 여기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결승전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자, 서창재와 윤찬욱 뿌리쳐줘야지요. 손가락 이제 남은 시간에 1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손가락 뿌리쳐줘야 돼요. 주심이 몽골의 감마 주심. 네. 네. 한국에 와서 지금 주심을 보고 있지요.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약 40초 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찬욱이 초반에 기술이 들어간 이후에는 양 선수가 계속되는 탐색전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무리하지 않겠지요? 네. 그렇죠. 손가락을 자꾸 쳐줘야지요. 감마 주심. 남은 시간 25초. 이대로 1회전이 종료되게 된다면 윤찬욱 선수의 윤찬욱 선수는 이제 모션만 줄 거예요. 그렇죠. 패시브를 안 받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은 1회전을 흘려보낼 겁니다. 그렇죠. 12, 10초, 이제 10초가 남아 있습니다. 윤찬욱 선수가 일단 초반에 가져갔던 4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1회전인데요. 윤찬욱 선수는 이제 시간을 보내고 30초 동안 호흡을 맞추고 다시 2회전에 한번 기술을 한번 사용을 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세컨과의 대화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시간에 세컨과는 주로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눕니까? 그렇죠. 기술을 사용했을 때 안 됐던 부분을 얘기해 주고 네. 상대방 선수의 움직임을 설명할 만해 해주지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게 공격 타이밍을 잡는 동작을 많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대화가 또 매우 중요하게 이제 2회전에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1회전 끝나고 쉬는 시간에 30초 동안에 세컨들은 그 선수에 대해서 벌써 파악이 다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공격을 주문하겠죠. 자, 이제 30초가 지나고 두 선수가 다시 2회전을 준비하기 위해 센터로 모이고 있습니다. 윤찬욱과 서창재. 자, 윤찬욱 선수가 다시 한번 그 화려한 기술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기대할 수 있겠고 일단 서창재 입장에서는 또 빠른 시간에 만회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서창재 선수는 또 적극적으로 나오겠지요. 그렇죠. 4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지만 또 윤찬욱 선수는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서창재 선수를 맞이해야 또 기습적으로 또 반격을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윤찬욱. 그렇죠. 몰아붙이죠. 그렇죠. 서창재 선수가. 서창재 선수 네. 입장에서는 지금 만회점이 빨리 필요합니다. 먼저 패시브를 하나 받지요. 그렇죠. 윤찬욱 선수. 윤찬욱이 패시브를 한 차례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패시브를 받았던 윤찬욱. 뭐 여기서 패시브 받아서 다음에 또 30초 룰에 걸려도 윤찬욱 선수는 별로 개의치 않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여기서 단 30초 룰에 걸려봤자 1점밖에 주지 않거든요. 윤찬욱, 서창재.
확실히 윤찬욱 선수가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노련한 선수니까요. 네. 자, 여기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심판 간의 대화가 나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윤찬욱 선수와 서창재 선수. 그렇죠. 윤찬욱 선수가 머리를 숙이고 자꾸 팀패스를 했어요. 네. 하다 보면 바로 점수를 줄 게 아니고 먼저 어테이션하고 경고를 준 다음에 네. 그리고 그 두 번째 저 벌점에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자,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심판진 간의 합의가 있었고요. 벌점이라면 먼저 경고를 주고 나서 두 번째 그렇죠. 벌점이 들어가야죠. 자, 좋은 포지션을 가져가는 서창재 하지만 빠져나오는 윤찬욱입니다. 윤찬욱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한 번에 기술이 더 들어간 다음에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더 안정적이 될 수 있겠는데요. 서창재. 네, 중량급이든 경량급이든 자유형 선수들은 태클을 우선적으로 공격을 해줘야 돼요. 네. 많이 연습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윤찬욱 선수에게 패시브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30초 룰에 걸렸죠. 그렇죠. 이제 윤찬욱 선수 30초 룰에 걸렸습니다만 이 30초가 네. 지나더라도 윤찬욱 선수는 1점만 죽이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창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와야죠. 네. 예, 정확히 절반이 지났습니다. 윤창 선수도 다 생각이 있을 겁니다. 운영하면서. 그렇죠. 본인은 1점만 줘도 4대 1이기 때문에 네. 예,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셨겠죠. 자, 윤찬욱 선수와 서창재 선수의 경기. 예, 30초 룰에서 1점을 그렇죠. 빼앗기죠. 30초 룰이 모두 지나가면 30초 룰에 30초가 모두 지나가면서 1점을 가져가는 서창재 선수입니다. 점수는 4대 1. 이제 남은 시간은 1분 10여 초. 윤철학 선수 이제 더 이상 이제 3초를 안 걸리고 패시브를 안 받기 위해서는 공격을 한번 시도를 할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계속해서 윤철학 선수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자꾸 머리를 숙이죠. 그렇죠. 머리를 아까 경고를 줬었어요. 머리를 네. 숙인다고. 좀 수원시장에 박막 감독 들어와서 항의를 해도 전에 머리를 숙인다고 해서 경고를 줬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경고 아닙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윤찬욱 선수가 머리를 숙이는 행위에 대해서 이전에 경고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경고가 주어지면서 서창재 선수가 점수를 한 차례 받고 점수가 4대 2가 됐습니다. 이제 서창재 선수가 가벼운 기술 하나만 들어가도 점수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저 협정 선수는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더 몰아붙여야 돼요. 네. 몰아붙이면서 태클 잠깐 한번 시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남은 시간 30초. 윤찬욱과 서창재, 서창재도 이제 이 기회를 계속해서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2점 차이면 순간적이거든요. 그렇죠. 윤찬욱 입장에서도 이제도 계속해서 남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좋은 포지션 가져가는 서창재. 야, 머리를 잡아서 앞으로 끌어줘야죠. 그렇죠.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5초. 자, 마지막으로 서창재 한번 태클 하지만 미스가 되면서 경기 이대로 종료됩니다. 윤찬욱이 4대 2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로써 남자부 자유형 97kg급에서 결승전에 먼저 안착하는 윤찬욱입니다. 자, 정말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었는데요. 자, 이대로 일단 오전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후에는 쿼터를 진행하게 되는 각종